남양주 평내 호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에 1만 3천여 가구가 공급되며 개발된 도시입니다. 이후 15년간 절반 수준인 7천 가구가 공급되었고 공급 부족과 함께 노후 아파트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평내 호평 대장 아파트인 호평 KCC 스위첸 30평형의 2023년 3분기 실거래가는 6억 6천만 원이며 30평형 신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5억 8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평내동 89건, 호평동 155건의 역전세가 발생했으며 금곡, 다산마석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 리스크가 적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내 호평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3,500만 원 이상이며 평내동 강남프라자와 우영프라자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호평동은 금강프라자 인근 지역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내 호평 최대 상권은 평내 호평역 인근 지역인 사가연 문화일거리의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평내동은 강남프라자 인근 지역의 상권이 집중되어 평내 호평에 총 1,400개 이상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평내 호평 교통 및 개발 호재. 학군, 교통, 생활환경, 조망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교통, 특히 GTX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궁무진합니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경기도 동탄 신도시나 의왕 등의 지난해 집값 급등은 결국 GTX가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최근 경기 구리시 주민들이 GTX비 갈매역 무정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정도로 남양주와 구리 교통환경에서는 GTX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4년 GTX 비노선을 착공해 2030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착공 시점이 평내 호평의 지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내 호평은 학교 인근 통학로 및 시가지 내부도 정비 등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호평동 판곡초등학교, 평동초등학교, 평내고등학교 등 인근 보도 정비 공사를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평내초등학교, 평내호평역 구간 보도 정비 공사를 추진하는 등 도시환경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내초등학교 1원에 7억 원을 투입해 전선 지중화 공사를 실시하게 되어 도시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인데요.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와 통신줄을 제거하고 전기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평내 체육문화시설. 남양주 평내 호평 지역 주민들의 체육문화 수요 대응을 위해 건립하는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2023년 9월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평내 체육문화시설은 총사업비 377억 원을 투입해 평내동 598일원의 지하 2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1,503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수영장 유아풀 아쿠아로빅 전용 공간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화교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건축허가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마치고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자 선정 절차를 거쳐 착공해 2025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양주의 변두리에서 GTX 최대 수혜지로 서울 생활권이 되며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하락장에도 준수한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평내 호평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